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즐겨 먹는 돼지꼬리, 소꼬리, 말꼬리, 캥거루 꼬리를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돼지꼬리 요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꼬리 요리라는 게 굉장히 보양식 느낌이 있잖아요. 뭐 꼬리 곰탕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힘이 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이제 힘 좀 내봐야 되니까 다양한 꼬리 요리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 녀석은 뭐냐? 돼지꼬리예요. 길지는 않고 꼬리뼈 쪽이랑 같이 잘려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든 꼬리들이 다 그렇듯이 이 껍질이 달라붙어 있던 녀석은 털이 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도를 아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족발처럼 껍질을 같이 먹는 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 족발에 털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도 이제 껍질을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털을 잘라주고 이렇게 토치로 한번 지져가지고 날려주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드실 때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겉면을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이게 아니면 껍질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콜라를 왕창 넣어줄 건데 이걸 왜 넣느냐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족발 맛집에서 저런 콜라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흑설탕을 쓰고 있는데 흰색 설탕이 아니라 왜 흑설탕을 쓰나요? 흑설탕 뭐 딱히 엄청난 맛이 나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색깔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설탕 쓰셔도 되고요. 나머지 재료들도 전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족발을 삶았을 때랑 비슷한 재료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한 25분 정도를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부들부들하게 나오게 되고 제가 집어넣던 간장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오면 됩니다. 콜라를 왜 넣었냐고요?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예요. 콜라가 엄청나게 맛이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콜라 안에는 카라멜이라는 색소가 들어가거든요. 그 색소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넣는 겁니다. 마침 콜라가 달기도 하니까 설탕 대신에 넣기도 하고요. 직접 캐러멜을 구하실 수 있으면 캐러멜을 구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색깔을 넣고 싶으시면 콜라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채소들을 준비해 줄 건데요. 평범한 녀석들입니다. 어디에나 다 들어가죠. 주로 닭갈비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녀석들인데, 양배추와 양파와 깻잎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은 이제 제 취향이 반영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양념도 만들어야겠죠. 이것저것 섞어주시면 되는데 핵심은 조미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는 굴소스를 넣어줬죠. 여러분들 없으시면은 치킨 스톡이나 뭐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걸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삶아내가지고 살짝 식혀놓은 돼지 꼬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꼬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꼬리는 꼬리 위에 뼈와 뼈 사이에 칼을 넣으면은 도끼 같은 게 없으셔도 잘라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뼈가 있는 부분을 자르면은 절대 잘리지가 않으니까 뼈와 뼈 사이 관절 부분을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른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우선 볶아줄 겁니다. 근데 뭐랑 고추기름이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빨간 색깔을 내면서 매콤하게 만들어줄 거고. 껍질에서 기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식용유를 많이 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껍질에서 녹아내린 기름과 채소를 같이 넣어서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둔 양념을 넣어주시고, 녹색 채소류 같은 건 금방 숨이 죽어버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살짝만 휘뚜루마뚜루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돼지 꼬리 볶음이 된다. 사실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어떻게 안 먹고 살았냐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들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됐어요. 족발과 감자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주섬주섬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꼬리 요리를 해보도록 하죠. 캥거루 꼬리입니다. 아니, 이런 걸 판다고? 팔아요. 멀쩡히 한국어로 된 포장지로 팔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캥거루 꼬리라고 치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는 음식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얘는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잡내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청주랑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겉부분에 있는 냄새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기로 했고, 여기에 담궈서 핏물을 어느정도 뺄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채소를 조금 잘라줄 건데 준비해줄 건 당근과 샐러리 그리고 양파가 되겠습니다. 얘네 세 개는 양식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녀석이에요. 오늘은 양식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핏물을 뺀 녀석들을 가져와가지고 다 물기를 제거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녀석들 구워야 되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로 구워버리면은 약간 삶는 것처럼 돼가지고 마이야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기를 다 털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밀가루를 붙여줄 거예요. 우리가 고기에다가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 이걸 하느냐? 일단은 냉동고기일 때 즙이 빠져나와가지고 고기가 마이야르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는 스튜 같은 걸 만들 때 저 밀가루가 소스 자체를 점성이 생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묻힌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팬에다가 구워주시면 돼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뒤집지 마시고 계속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나면은 꺼내주시고 여기에다가 바로 양파와 채소들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와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졸여주시면 되는데, 이 와인을 넣는 경우는 오늘 하는 음식이 기름진 국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스튜류이기 때문에 신맛과 떫은 맛을 첨가해주면 좋아요. 토마토도 같이 넣어줬고요. 와인이 어느 정도 쫄게 되면은 아까 구워놨던 고기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육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치킨 스톡을 이용해서 간편 육수를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 양식 느낌을 조금 내고 싶으시면은 월계수 잎이나 타임이나 로즈마리나 오레가노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물론 넣지 않고 그냥 대파 같은 걸 넣으셔도 맛은 충분히 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중불로 낮춰가지고 30분씩 끓여주시면 이런 게 됩니다. 소스들을 고기가 다 머금게 되면서 쫄게 돼서 짭짤한 맛이 나는 스튜가 완성이 되는 거죠. 탱거로 스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 꼬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들부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쫄깃쫄깃한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갈비찜과는 식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탱글탱글함과 부들부들함을 동시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꼬리찜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더 이상한 걸 가져왔습니다. 말꼬리예요. 이것도 포장지가 굉장히 멋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면도를 해주도록 하고요. 꼬리 자르는 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잘려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들은 그냥 쓰시면 되지만, 자르셔야 될 때는 어딜 잘라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대충 몇 번 칼질을 하시다 보면은 꼬리뼈와 뼈 사이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잘라보시면은 그때부터 쉬워요. 요 꼬리 잘린 거를 하나 가져와서 옆에다가 대보시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꼬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핏물을 한번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 여기다 양념을 할 거예요. 요 녀석은 이제 몬트리올 시즈닝이라는 건데,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거의 1년 넘게 뭔가 고기를 구워 드실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 재료들도 다 넣어주는데 보시다시피 향이 조금 강한 녀석들이에요. 왜냐, 그냥 보기에도 잡내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부위고 그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야생 활동을 많이 하는 동물이면 동물일수록 잡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주시고, 오렌지 주스가 왜 들어가냐면 저기에 산과 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맛이 미치게 좋아진다던가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산과 당이 들어가서 넣는 거고요. 산과 당이 들어가야 양념이 빨리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말꼬리를 양념을 묻혀준 다음에 요걸 이제 진공팩에다 넣어줄 겁니다. 왜 또 진공팩에 넣어주냐, 훨씬 더 양념 흡수가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공이 아닌 데에다가 담아두셔도 양념 흡수는 돼요. 빨리 안 될 뿐이죠.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런 거를 쓰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수비드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정적으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냄비에 놓고 삶으셔도 괜찮아요. 2시간 동안 63도에서 수비드한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굴릴 겁니다. 마치 드럼통에서 굴러가는 밤 굽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넣고 1시간 정도 띠글띠글띠글 굴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석탄 같은 녀석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탄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먹어보기 전까지는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고 나니까 시커멓게 나오는 것들은 제가 아까 뿌려놓은 양념이 열을 받으면서 색깔이 변한 거예요. 텍사스 바베큐 겉부분에 생기는 까맣게 된 부분처럼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맛은 어떻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말고기 조금 질겼습니다. 너무 오래 요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조금 더 부들부들한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꼬리를 가져왔어요. 소꼬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셔보셨던 그런 요리 중에 하나죠. 소꼬리 곰탕 이런 거에 같이 나오는 고깃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셔보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느냐, 고리를 한번 만져보시고 필이 오는 데를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섬주섬 만져보시면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필이 오는 부분이고요. 거기를 자르시면 뼈와 뼈 사이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자르시지 않고 그냥 살짝만 슬긋 잘라주셔도 뿅뿅뿅뿅 소꼬리들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꼬리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꼬리뼈를 만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면 된다. 자,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찜 요리를 해볼 건데요. 보통 꼬리찜은 간장 베이스 꼬리찜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꼬리찜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콜라겐이 젤라틴화되면서 약간 찐득찐득해지면서도 녹진녹진해지고 전반적으로 느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장으로는 그 느끼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들 건 뭐냐? 김치찜입니다. 된장을 미리 넣고 담백하게 삶아내는 과정이에요. 10분 정도 삶게 되면 위에 뭔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꼭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끓이시면 마치 그 밥이 아랫부분이 살짝 탄 상태에서 계속 밥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돼요. 좋지 않은 잡맛이 쫙 퍼지게 되니까 꼭 위에 건져가지고 한 25분 정도만 끓여주시고, 요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찬물에 헹구는 동안에 채소를 조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와 대파 그리고 김치를 준비해가지고 김치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세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대충 먹기 좋은 크기
크기로 해주신 다음에 양념을 또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둔 거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섞으면 그냥 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재료들이니까 김치찜 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압력솥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큰 냄비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큰 냄비를 사용하나 압력솥을 사용하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지 그냥 냄비로 들어가면은 압력솥에 한 3배 정도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 요리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얼마나 끓여주냐? 중불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끓이셔야 됩니다. 압력솥 썼으면 한 30분이면 끝났겠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끓이면은 약간 요런 녀석이 나옵니다. 요거 솔직히 한 2시간 반 끓였으면 훨씬 더 부들부들하게 나왔을 텐데 새벽 2시에는 그래도 촬영을 끝내자고 한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탱글탱글하면서 부들부들하고 김치들이 아주 밸런스가 괜찮았던 요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비찜 또는 등갈비 김치찜 이런 것들은 많이 드셔보겠지만 꼬리를 사용하시면은 식감이 특이한 녀석들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kg 기준으로 10,000원 후반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갈비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르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